심즈 프리플레이가 할로윈 데이를 맞아 마녀와 마법사 컨텐츠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유저들은 마법사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주문을 익히고 마법의 지팡이를 휘둘러 미라에게 공격당하는 심타운을 위기에서 구해내야 한다고 하네요. 먼저 심타운의 마법 상점을 지으면 퀘스트가 시작되는데요. 이 퀘스트를 수행하면 주문 걸기 취미를 해제하고 12가지 주문 걸기 컬렉션을 완료하여 애완용 마법 부엉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 마법사를 만나 다양한 마법 주문을 배우고 심타운을 습격한 미라를 물리쳐 마법 지팡이와 마법 책을 얻거나 6종의 애완용 드래곤을 부화시켜 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문 걸기 취미를 완료하면 마법 빗자루를 획득하여 하늘을 비행할 수 있는데요. 마법의 빗자루는 할로윈 데이에 맞춰 해제된다고 합니다. 한편 할로윈 데이를 맞은 심타운 곳곳에는 날마다 새롭고 오싹한 할로윈 기념 아이템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마법 상점에서는 수정구, 마법의 거울, 솥 벽난로 등 기발한 마법 아이템이 구매가 가능하고 마법사가 된 심을 위한 마법사 의상도 업데이트돼 색다른 재미가 가득하다고 하니 이번 주말에는 심들과 함께 할로윈 파티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10월 24일 금요일 터치터치 게임온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지금까지 차보경이었습니다.